큰 행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발제 제목은 북미대화하고 육자회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번째 발제를 하시게 될 우리 이상현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남북관계와 한국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경우는 이제 북한, 미국,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육자회담,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한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토론자로 와 계신 여러 인사께서 워낙 저보다 훨씬 더 전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발제문은 이제 앞으로 토론의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체 상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미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 그리고 육자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련된 간략한 말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일부 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올해로 이제 17년째 북핵 문제가 끌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정답이 없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 북핵 문제인데 앞으로 과연 얼마 동안 이 문제가 지속이 될지 굉장히 많은 국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012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국의 지금 우리 현 행정부도 선거를 치르고 이제 또 다음 정권이 다른 관점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하게 될 텐데 뿐만 아니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국들의 행정부들이 대부분 다 바뀌게 되고 북한도 강성대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서부터의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국면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타임프레임이라는 것은 대략 3년 정도 앞으로 2012년 정도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그래서 올해 한국에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 특히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은 그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결단을 과연 내릴 것인지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경우도 육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있었던 2차 북핵 실험 이후로 북한 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이 지금 육자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고 지난 10월에 완장어 총리도 평양을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과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특히 자민당 정부와 굉장히 다른 동아시아 운동지 전략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대한 정책도 납치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근데 이제 일본 내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백한 어떤 전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러시아는 기존에 이제 중재자의 역할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제기하고 있는 그 평화협정, 선평화협정 후비핵화라고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얘기했지만 오래전부터 밝혀져 있었던 입장입니다. 90년대서부터. 따라서 북미 간의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군사적인 안전보장이 있어야만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협정, 하나의 평화협정과 그 육자회담을 둘러싼 두 개의 협상의 프론트가 동시에 열려야 육자회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제재도 어느 정도는 해제가 돼야 육자회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육자회담 재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질문을 내려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육자회담에 돌아오더라도 지난 그 부시행정부 말기에 끝났던 그 2단계 말, 그래서 그 완전한 신고와 검증과 폐기 단계로 접어드는 그 지난번에 육자회담이 정체된 곳에서 다시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서 육자의 북핵 회담을 재개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전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자회담과 북핵 협상 구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가 이제 커다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지만 진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선결 조건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핵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이런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유용한 회담틀이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 또는 포괄적 협상이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이미 내렸다. 북핵 국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핵을 가진 국가로서 핵 협상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기고 후계구도로 간다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 북한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안전보장을 해줄 거냐에 따라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외적으로 생존이 보장된 그런 북한을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후계자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중이다 라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론이 날 수 없는 논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료라든지 어떤 징후도 포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전제로 놓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 미국의 포괄적 협상안이나 한국의 그랜드 바겐안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 3년 내 해결에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안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발제문의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파트별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접근법은 이미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부터 세 번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2000년 조명록 자수 방문 때처럼 평화협정 논의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육자회담을 거친 그리고 9.11 테러와 같이 국토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핵테러와 핵 이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을 거친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 tough and direct talk를 생각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의 눈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가 있기 전까지는 양보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성평화협정이나 후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도 올해 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올해 이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금 민주당 행정부한테 유리할 것인지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하지만 북핵 문제에 동아시아 그 국무부의 동아시아 파트가 어느 정도의 힘을 쏟는 것이 미국의 행정부의 입장이나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문제가 남은 10개월 동안 그렇게 커다란 진전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일 것이고 객관적인 그 정책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작년에 추구해왔던 그런 그 북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에 관한 내용들은 발점에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해 초에 그런 그 북한의 새로운 그 신년사나 11월 11일 제안이나 이런 걸 바뀌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그 12월 8일에 보스 특사가 북한에 갔을 때 한 이야기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북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적인 고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공화당 인사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결단 이미 내렸다는 입장이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김정일 위원장 이후의 승계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따라서 육자회담이라는